자신의 귀찮음을 이겨내면 뭐라도 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귀찮음을 이겨낸다는 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귀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귀찮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최대한 귀찮기 위해서. 그렇지. 그 귀찮아함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위해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잘 아시겠지만 네,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게으름을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서 일, 집중해서 일을 빨리 하는 열심히 빨리 하고 쉴 거야. 바로 바로 게으름. 그렇죠. 맞아요. 게으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아 근데 진짜로 그걸 이겨내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열심히 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죠. 항상 약간 게으름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예요. 일찍 맞아요. 일어나는 거, 맞아. 시간 지켜서 맞아요.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아우. 거, 이거는 정말 정말 비인간적인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인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그래도 가끔씩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그렇죠. 사람이 좀 사람답게 뭔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인간 본성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좀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운동도 그런 운동도 거고. 운동도 맞아요. 본성에 다 반하는 행위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먹는 거 좀 참고. 그렇죠. 자기 그냥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고 좋은 것만 하면은 일찍 죽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인간 본성을 반하는 행위만 하고 살면은 그 오래 살아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나는 이긴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가봅시다. 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고포우드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고포우드 할 때 그 사운드 필러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브랜드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떤 타 브랜드와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 그리고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또 그런 뭐 제작의 어떤 그렇죠.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포인트를 좀 잡아줬었던 그런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거 윗모델들이 와서 그때보다 조금 더 고급화된 사운드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운드 필러를 교체를 해주셨는데 오늘 대표님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오시니까 사운드 필러 교체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역시 이게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자기 기타를 다루는 그 그렇죠. 익숙함이 좀 다르다. 저번에는 한 5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30초. 그러니까 잠깐만요. 막 이렇게 쩔컥쩔컥 하더니 툭 1번 줄만 튜닝하세요. 아 이것이 바로 대표의 어떤 뭐랄까 뭔가 대표의 그 짠 바이브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건데 빨리 갈아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직접 사운드 필러를 좀 교체를 해주셔서 조금 더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사운드 필러는 이게 뭔가 사운드 필러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게 뭐 목재를 변경시키는 것만큼 사운드 차이를 주는 건 아닌데 음흠. 그냥 약간 우리가 아이템 됐을 때 있잖아요. 뭐 울림을 좀 잡는 그런 밴디지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처럼 살짝 전체적인 어떤 그 댐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있죠. 강화 1.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네어에 테이핑하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네, 좀 타이트하고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 차이 저희가 몇 번만 그거 시안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장님이 오셔서 이거를 시리즈를 다 정리해주고 가셨는데 저희 예전에 일단 했던 것부터 복습해볼게요. G230C G230MC, M이 들어가는 건 이제 올 마우가 아니고요. G330C, G330C AK 요거는 이제 아카시안 코아. 그냥 아카시아죠, 그냥 아카시아. 요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8.5, 8.0 요 정도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때 가격대는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까지 야생화, 들장미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 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의 좀 정체성에 좀 가깝지 않나. 소나무, 뭐 수석 막 이런 말이야. 뭐 다 손 타고 되게 그렇지. 다루기 어려운 애들. 다 어려운 애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다루기 쉽고 밸런스 좋은 기타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바로 요게 이제 사운드 필러가 되는데 네. 요거를 기타 안쪽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요게 이제 그 어떻게 아래비로? 보면은 네 그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EQ를 잡아주는. 그래서 이거 목재 여기 맞아요. 끝에 팁에 이 재질도 브라스 재질도 있고 뭐 에보니, 뭐 메이플, 뭐 이렇게 그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마다 EQ 대기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그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딱 놓자마자 진짜 실제로 무슨 페달 EQ를 건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근데 컴프 살짝 그런 느낌? 느낌상 뭔가 약간 사운드가 살짝 좀 이렇게 타이트해졌다. 조금 잡혔네. 잡혔네. 특히 이거를 앰프에다 연결을 해봤을 때 그 중저역대가 약간 좀 깔끔하게 싹 이렇게 걷어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때 실제로 그냥 마이킹 사운드 할 때는 필러를 안 쓰시는 게 전체적인 풍성한 울림에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 때나 앰프 마이킹을 같이 병행할 때는 사운드 필러 넣었을 때 효과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시연을 할 때는 다 사운드 필러를 넣은 상태로 지금 시연을 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라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800 라인까지가 지금 현재는 최상위 라인이라고 하시고요. 1부터 8까지 라인이 있는데 1라인은 1, 2, 3, 4, 5, 6, 7, 8이 다 있네요. 뭐 1은 이제 전판 시트가스 플러스 합판, 뭐 축구판은 마호가니 합판 이런 식으로 합판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시리즈부터 탑백 소리 됩니다. 전판은 시트가스 플러스 솔리드고요. 그 다음에 측판이 로즈우드 합판, 후판이 로즈우드 솔리드. 그리고 이제 6시리즈는 전판이 이제 시더. 시더 네. 6이 시더. 5는 시트가스 프로스, 6이 시더. 그리고 7부터는 이제 올솔이 돼요. 7은 전판이 시트가스 프로스, 축구판이 마호가니, 8은 시트가스 프로스의 로즈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바디는 00은 드레드넛, 10은 OM 바디, 20은 플로렌타인 커더웨이, 30은 베네치안 커더웨이, 50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이렇게 되고요. 아. G 시리즈는 헤드에 요거 이게 요거 표시 있는 거. 십자가 표시. 네, 십자가 표시 있는 게 G 시리즈. 그리고 헤드에 이거 표시가 없는 게 I 시리즈. 그리고 얘네들이 차이나고 K 시리즈가 이제 G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XJR 기반으로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생산된 게 K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는 다 G였는데 오늘은 다 K예요. 다 메이드 K. 인 코리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모델들 오늘은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K330RCE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가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고 330이니까 전판 시트가스 플러스 원목, 축구판 로즈우드 합판, 그리고 베네치안 베네치안 커더웨이. 네, 베네치안 커더웨이 이렇게 되겠죠. 30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RCE 붙잖아요. R은 로스티드. 네, 이게 솔리드 로스티드 시트가스 프로스에서 로스티드가 왔고 C는 커더웨이, E는 일렉트로닉. 이렇게 R이 난 로즈우드인 줄 알았어. 저도 아까 로즈우드냐고 물어봤더니 로스티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모델명을 보고 이제 고포워드 라인업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62만 5천원이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730RCE 99만원, 750RE 99만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K830RCE에서 115만원까지 오늘은 좀 상위 라인들을 다 훑어볼 생각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05cm 전장에 2.28kg 무게고요. 두께는 111mm, 구프레 뒷돌레는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 쉐입입니다. 솔리드 로스티드 시트가스 프로스 탑에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핀시는 울트라 신 우레탄 글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소프트 V 쉐입이고요. 헤드머신은 18:1 기어비의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블랙 버튼. 그리고 너트 너비가 44.45mm 나오네요. 너트는 오일드 본넛이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은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20 미디엄 프렛. 그리고 프리앰프 픽업은 TGA22GW라는 요 고포드에서 자체 개발한 픽업입니다. 그래서 마이킹하고 그 밑에 피에조를 비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사운드 세팅을 하시는데 좀 디테일을 잡으실 수 있어요. 브릿지는 로즈우드 플레임 웨이플. 요거 이제 그 합판으로 이렇게 레이어 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장이 하나 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세 장이 깔려 로즈우드 플레임드 메이플 로즈우드 이런 네. 식으로 깔려 있는 거죠. 세 장이 깔려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진 티가 확 나죠. 얘 또 딱 치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아, 교회다.
깔끔하고 네, 맞아요. 네, 하이가 탁 들려 있죠. 네, 이 하이 대역이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 있고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안 끼워 놓은 상태잖아 사운드 필러를. 맞아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7 시리즈 갔을 때는 사운드 필러 한번 넣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굉장히 좋네요. 네. 하이 대역의 그 어떤 디테일이 엄청 좋아진 느낌이에요. 밸런스 좋고 깔끔하고요. 좋죠?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팅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딱 고급 기타의 초입에 있는 소리. 딱. 어. 오, 기타 사운드 이제 괜찮네라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 좋네. 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디테일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거? 아, 그러네. 거기 좀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저거 뭐냐 스트랩 할 때 네. 빠지지 말고 여기 끝 부분이 좀 더 커요. 아, 그렇군요. 맞죠? 되게 예쁩니다, 느낌이. 네, 되게 이뻐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마이크 제로로 해놓고 피에즈만 열어놓은 상태죠. 네. 피에즈부터 모니터 쭉 해볼게요. 좋네요. 자, 마이크 좀 열어볼게요. 네. 끝까지 열을게요. 네. 오. 마이크가 여기 들었대요. 오, 네네네. 들리죠? 네. 어. 자, 확실히 블랙... 마이크를 열면 이제 중저역대가 좀 이제 부밍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어. 건데 이 필러를 끼우면 이 약간 저음역대 부밍되는 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그걸 끼우고 저희가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피에즈 쪽으로 좀만 돌리면은 깔끔하게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 조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지?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촬영하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나기 내린다. 아, 소나기 내린다. 지금 뭐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비 오는 날 들으니까 또 좋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시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대부분 기타들 이제 치다가 보면 하이 영역대에서 이 노래는 하이 영역대 잘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왜냐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타는 밸런스가 좋네요. 네, 깔끔하고 그래서... 사운드 뭐 튜닝 밸런스, 사운드 밸런스 다 좋아서 네, 네, 하이 대역을 다 쳤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사운드가 사운드 필러가 들어가 있는 네, 들어가 있는 사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사운드 필러를 평소에 그냥 마이킹 할 때 사운드를 잡을 때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았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마이킹 할 때는 오히려 사운드 필러를 안 쓰시는 게 기타의 전체 울림을 활용하는데 좋고 이런 식으로 앰프 사운드하고 섞어 쓰실 때 앰프의 저음의 부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약간 네 그런 그 진짜 스네어에 테이핑 하듯이 여기 우리 그 일렉 기타 칠 때 뭐 라이트 핸드 할 때 울지 말라고 여기다 이렇게 밴디지 하듯이 약간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살짝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쪼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고를 때 오히려 앰프와 같이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녹음할 때도 어쿠스틱을 녹음하고 나면 저음역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컷 시켜버려요. 맞아요. 네. 전부 다 컷 시켜버리거든요. 밑에를 딱 네. 자르기 때문에 그 뭐 그 앰프에다 활용할 때 사운드 필러가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오늘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사실 그 뭐냐 가격대도 그렇고 좋은 기타들 보면 그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 수입품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약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빼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가격대나 이런 그 가성비나 이런 밸런스를 봤을 때 그 툭 튀어나와 있는 약간 그 가성비가 있어요. 아하. 다 우리 왜 야마하 거 보다 보면은 전부 다 8.5인데 중간에 하나 뭔가 약간 9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게 딱 지금 고포드에서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고포드 최적화 포인트 딱 이 포인트가 지금 그 가다가 중간에 가성비가 하나 툭 튀는 게 아하. 약간 여유인 것 같아요. 네, 몇 대 몇? 8.5, 9.0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기본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밑에 모델들보다는 점수가 올라갔어요. 아 그럼요. 네, 명호씨도 계속 8.0 거의 기준으로 주시다가 지금 좀 올라갔고요. 한 0.5에서 1점씩 점수 맞습니다.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330RC 모델을 보시면서 고포드가 이제 가격대가 좀 어느정도 올라가면 확실히 사운드 퀄리티가 좋아지는구나 이런걸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30RC 모델에서 우리가 실제 시연할 때 요 그냥 마이킹 상태에서 필러를 넣었다 뺐다 해보면서 그 시조성을 한번 다시 검증해보는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차이가 꽤 나요. 62만 5천원이고 99만원이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굉장히 좋아야 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렇죠. 일단 올솔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 고포드 지금은 3이어서 얘는 애초에 그거예요. 탑솔. 탑솔인데 탑백솔도 아니고 한 번에 올솔로 갑니다. 아하. 자, 다음 시간에 K730RC 올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